어서 오세요.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어? 선생님! 에티제, 너 여기서 뭐 해? 우리 학교 알바 금지인 거 모르냐? 아, 그게 알바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가게라서 잠깐 도와드리고 있었는데. 너희 부모님 회사 다니시잖아. 너 내일 교무실에서 보자. 야, 내가 가마차기 보여줄게. 간다. 어떤 놈이야? 엔팀, 너 선생님이 중앙현관으로 다니지 말라 그랬지? 저번엔 교직원 화장실 쓰다가 걸리고 자꾸 이러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, 알았어? 네. 아이씨 하필 들켜가지고 다음부턴 안 걸려야겠다. 너네 교과서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더라. 행예술 아냐? 내일까지 다 지우던가 새로 써와라. 알겠냐? 네. 네. 어, 왔니? 다른 게 아니라 교과서 좀 옮겨야 되거든. 둘이서 옮길 수 있지? 와씨 잡힐 뻔했네. 크크크크.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 개웃기더라. 크크크크. 인정 크크. 학주 좀 빡쳤을 듯. 야, 점심때 매점 쏠 테니까 자리 좀 바꿔주라.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아. 오케이. 야, 거기 뒷자리에서 자는 놈 누구야? 너네 수업 시간에 만화책 봤다며? 제정신이야? 어? 어쭈 표정 뭐야? 이거 너네가 쓴 거 맞지? 수업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학생들 괴롭히는 땡땡 선생 대머리는 물러가라. 땡땡 선생 학생들 물건 압수해서 자기가 쓴다는데 사실인가요? 아닌데요. 저희는 그냥 맞는 말이라 재밌어서 보고 있던 건데요. 증거 없잖아요.